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의총을 의총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신문 뉴스 등 보시면 아마 모두들 기가 막히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을,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무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할 수 있는가. 정말 아마 우리 의원님들 모두 뭐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아직 딸 문제가 반영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부적합한 의견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론은 들끓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가로막는 벽, 조국 후보자에게 사퇴를 명령하는 것은 바로 저는 과거의 조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갖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깨어있는 척하며 타인들에게 쏟아내었던 그 화살과 같은 말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일관해온 조국 후보자에게 다시 꽂히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지식인 양 행세하기 위해 본인을 과대 포장했던 그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니 한국 좌파의 이중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필규정,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숱한 의혹과 논란들, 그리고 그 의혹과 논란마다 기가 막히게 본인이 했던 말들이 다시 꽂히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곧 과거 조국 후보자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나 지금 특권으로 기회를 가로채고 부패 온상의 과정을 살아온 그런 경악스러운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식의 정의, 좌파식의 정의입니다. 금수저로도 부족해서 그 금수저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장학금마저 가로챘습니다. 위장이혼, 정체불명 3억번드, 35억 대출금의 증발, 본인과 일가족의 삶 그 자체가 적폐 덩어리입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를 품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 몰락의 길을 자초한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의 잘못된 점을 가리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마디로 이제 스스로 더 침몰의 길을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